지금부터 북한에 의해서 자행되는 핵실험 또 이어서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등등의 상황은 지금 우리 국민 모두를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그동안에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자 비핵화 선언을 하자고 주장해놓고 또 그에 다다라서 한반도에 와있던 미군의 전술 핵무기까지 다 철수를 시켜놓은 다음에 자기들은 뒤에서 몰래 핵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벌써 20여 년 동안에 이제 국제적으로도 북한이 핵무기를, 핵폭탄을 20여 개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거기에 만족치 않고 수소폭탄 개발에 또 착수해서 이러한 새로운 또 신형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광분하고 있고 또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이것을 운반해서 먼 이 전 세계 미국의 본토에까지 이것을 위협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으로부터 탈출해서 오늘날 이와 같은 참 세계가 칭찬하는 엄청난 경제 기적을 이루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아무리 경제 발전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 안보가 무너져서 나라가 망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것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대로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우리 내부 논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그동안에 정말 오늘 이렇게 발족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다지고 또 북한의 핵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정부에도 촉구하자 이래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계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도발로 우리를 그동안 수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또 그러한 것을 빌미로 해서 그동안 수십억 달러의 돈을 남쪽으로부터 또는 미국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얻어서 그것을 결국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쓴 게 아니라 전부가 일부 북한 독재자들의 사치와 또 핵개발에 썼다는 것은 이미 다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이 미국의 핵무기 폐기 정책도 또 우리나라의 핵무기 폐기 노력도 20여 년간 해온 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제는 우리도 그동안에 정말 한반도에서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왔습니다만 이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스스로가 핵개발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제약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려면 우리도 북한처럼 국제적으로 국제법을 어기고 국제적으로 정말 고립되는 이런 현상을 처리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그와 같은 것을 처리하지 않고 우리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방법이 뭐냐? 과거에 이미 한반도에 미군의 전술 핵무기가 상당량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이것을 북한이 다 철수를 시켜놓고 자기들은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것은 무효화가 됐습니다. 사문화가 됐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라는 세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사문화된 비핵화 선언을 그대로 붙들고만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도 따라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못한다면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배치하도록 정부 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교섭하고 또
한반도에 미일 핵무기가 핵전 핵무기가 들어와 있다면 북한도 함부로 핵을 가지고 우리 남쪽을 위협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국제법적으로나 이럴 때는 무력 전쟁에 이르러서는 무력에 의한 세력 균형의 원칙이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재래식 무기에만 그 세력 균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지 지금과 같은 이런 핵무기가 있는 세상에서는 이제는 그게 소용없고 공포의 균형 다시 말하면 balance of fear 이게 지금 안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 끌려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여기에 맞는 방법은 우리의 한반도에도 핵무기가 있다. 이런 것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부 정책 당국자들은 미국의 핵무기 보호 우산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핵무기 없어도 괜찮다는 말은 합니다만 미국의 핵무기는 동양에서는 괌이나 이런 지역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괌에서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올라오면 아무리 빨리 비행기나 다른 수단으로 올라가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북한은 바로 우리 포 앞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이건 순식간에 상황이 끝납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이 한반도에 북한이 저렇게 위반을 했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이런 전술 핵무기가 미군의 전술 핵무기가 한반도에 와서 우리 이쪽에도 핵무기가 있다고 하면 북한도 함부로 사용을 못할 거고 계속적으로 남한을 위협하지 못할 테니까 이제 그런 정책도 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또 주장하고 또 그럴수록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심각하고 우리 앞에 다가올수록 우리 남쪽은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간의 안보를 위해서는 여도 없고 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다 이제 합심해서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겠다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오늘 시작하고자 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은 바로 그러한 것을 실천하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운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이 운동이 성과를 이루고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안보가 튼튼하게 되고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